오늘은 한 마을에서 발견된 수상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 집이 어째가 있는 거 그러기는 했지라.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은 높은데 안에는 지붕도 없고. 겁나 넓죠. 오늘 찾은 곳은 전라남도 해남. 이곳의 작은 마을에 아주 기이한 형태의 폐 건물이 있다는데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큰 건물. 건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주민. 동굴? 동굴? 네, 집이 건물같이 이렇게 비슷하고 같이 있어요. 지붕이었고 위에가 이제 겁나 넓죠. 봤어요? 바닷가에 갔어요. 밤에 한도 없는 밤에 못 알아가죠. 단서를 입수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제작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주민이 알려준 바닷가 쪽으로 향해 보네. 그리고 머지않아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것. 저기 건물 하나 있네.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 곳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높은 외벽에 곳곳에 나 있는 아치형 입구.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입구에서 건물 안을 들여다보니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네요. 두꺼운 벽으로 나뉜 내부가 서로 복잡하게 이어져 있어 마치 미로를 연상케 합니다. 와 근데 진짜 미로 같다. 와 이거 뭐야? 구멍이 뚫려 있어. 그냥 하늘이야 저기. 있어. 게다가 천장은 구멍까지 훤히 뚫려있는 상황. 보면 볼수록 수수께끼로 가득한 건물. 대체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어진 걸까?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어줄 전문가를 모신 뒤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부터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식 자체는 철근으로 먼저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푸집을 활용해서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래서 철근이 지금 부식된 게 보이고 이끼가 꼈다라든지 1930년대 말 정도 40년대 초로 짐작은 하고요. 사용된 자재와 건축법 등으로 보아 1940년 전후에 지어졌을 거로 추측된다는 전문가. 그런데 이런 구조는 어디 가서 잘 볼 수가 없다.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고요. 전면에 봤을 때 횡렬로 사열이 이렇게 아치형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그리고 중간에 세 개의 구멍이 있다. 과연 이게 어떤 구조일까? 건축 전문가조차 흔히 보지 못한 독특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2층 구조입니다. 2층 구조인데 1층 옥상이라고 볼 수 있고 2층은 지붕이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높은 외벽에 가려진 2층 구조의 건물. 2층엔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조차 없고 1층엔 직사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윗부분은 직사각형인데 윗부분은 깔때기 형태로 되어 있다.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장에 있는 형태도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요. 기능이요? 천장 구멍이 깔때기 모양인 걸로 보아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로 추측된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건물인 걸까? 그래서 카타콤 같은 경우는 카타콤이라고요? 뭐죠?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아치형의 구조이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하 무덤으로 알려진 카타콤. 아치형 구조와 미로 같은 통로들이 의문의 건물 내부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정말 카타콤으로 쓰였던 건물인 걸까? 건물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던 바로 그때 뭐야? 여기 무슨 글자가 있는데요? 건물 외벽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만고역적을 죽이자. 이게 무슨 뜻이지? 글자는 희미해졌지만 누군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포한다. 이 글자는 대체 누가 쓴 걸까? 나는 유괴사들인데 북한 사람이요. 총기로게 쏘고 그런 뭐 기관총 맞은 흔적 그런 거 다 있어. 글자 주변으로 보이는 수많은 총탄 흔적들이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무장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며 시작된 동족 상잔의 비극. 해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북한군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던 그때 마을 주민에게 듣게 된 뜻밖의 이야기. 의문의 건물과 똑 닮은 건물이 마을에 또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외벽과 아치형 입구가 한눈에 봐도 흡사해 보이는데 저기 있는 것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데 형태가 비슷하네요. 똑같이 생겼다니까. 이 속에서 똑같이 생긴 구멍 뻥뻥 뚫어져가지고. 바닷가에 위치한 의문의 건물과 약 1km 정도 떨어진 산중턱 수풀 사이에 쌍둥이처럼 꼭 닮은 건물 하나가 숨겨져 있었는데. 게다가 건물 내부의 구조까지 비슷해 보입니다. 딱 10분의 1로 숙성이 났잖아요. 아, 여기도 천장이 뚫려 있네. 여기 다 깔때기식으로 돼 있잖아. 신기하네. 뭘까요? 이 작은 건물의 천장도 바닷가 폐 건물과 마찬가지로 깔때기 형태의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듯한데. 아치형 입구와 지붕이 없는 2층 구조, 게다가 1층 천장에 나 있는 수많은 구멍들까지 바닷가 폐 건물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돌을 파가낸 거예요. 건물이 위치한 산 정상에서 돌을 파냈다고요? 그거하고 여기하고 케이블카식으로 공중으로 돌을 운반하기 위한 저장창고예요. 누군가가 나무를 베고 채석한 돌들을 운반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추정된다는데 산 정상에서 캐낸 돌들은 바닷가로 운반됐을 거랍니다. 그렇다면 운반된 돌들은 어떤 돌일까? 이게 명반석입니다. 명반석. 네? 명반석이요? 14톤을 재련을 하면 1톤의 특수 알루미늄이 나와가지고 그 알루미늄으로 일본 비행기 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광산에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시켰고 전투기, 총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명반석을 수탈했던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전쟁이 확전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징용자들 그리고 군수물자가 필요하겠어요. 해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옥내강산뿐만 아니라 황산면에도 강산이 있었거든요. 800명, 1200명까지도 그게 노역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징용자들이 있었던 거죠. 해남 지역엔 황산면과 문내면에 걸쳐 총 5개의 광산이 있었고 최소 800명 이상이 강제 동원됐을 거라는 것. 과거 수풀로 무성했을 산 정상이 깊은 바위 협곡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산을 오르며 명반석을 캤을 강제 노동자들. 그렇게 채석된 명반석은 중간 창고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바닷가 창고로 이동됐는데 현재는 명반석을 저장하던 건물만 남아있는 겁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강제 동원되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해방 후에도 이곳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옥매광산에서 끌려가가지고 그 광석을 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모이락 해가지고 이 부두가에서 실고 가본 거예요. 광복을 몇 개월 앞둔 어느 날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제주도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꿈 같은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고 5일 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재가 발생해 배가 침몰했는데요. 이후 나타난 일본 배가 자국민만을 구하며 조선인 118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제주도 완도군 청산도에서 사망. 우리 유족만의 아픔이에요, 이것이. 우리 역사에도 없어요. 이분들이 끌려간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사죄받고 기록이 돼서 두고두고 역사에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해남 옥매광산 이야기. 유족들에게 역사는 과거가 아닌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입니다.